차익 매물 같은 게 조금 흘러나오고 너무 과열권에 있으니까 조금 쉬어가지 않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7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자, 오늘 이제 2024년 5월 이제 마지막 날이죠. 아, 5월 내일, 30일. 내일 하루가 있긴 있는데. 벌써 이제 곧 6월. 아, 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이제 곧 가는데, 현재 한국 일단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하고 간다면요. 아이고, 어제 오늘 그 코스피가 급락을 해가지고, 네, 이틀 사이에 90포인트 정도 빠졌죠. 90포인트.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그 주식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겨우겨우 저도 좀 5월 달에 좀 벌어놓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어제 개인적으로 그 골프가 있었는데, 아이 그 골프 나가기 전에 서두르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애써 벌어놓은 거 그냥 어제 하루도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 사이에 그냥 다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아, 원래는 이 떠날 때든가 뭘 할 때는 매매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주식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도 욕심을 못 버려서 이 돈 버는 거에 대한 욕심. 그래서 되게 조금 속이 좀 쓰리죠. 네. 네. 나스닥 차트는 좀 이렇네요. 예, 나스닥은 요거 보시는 것처럼, 네, 17,000포인트 사상 최고. 네. 점을 찍었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게 소폭 조정. 소폭 조정인데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11선에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1선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떨어질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네. S&P500하고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시세의 그 핵심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번에 급등을 또 하면서 지수를 많이 견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격이 발생하니까 조금 소폭 조정을 받은 거고, 오늘 밤에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11선은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뭐 확 떨어지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익 매물 같은 게 조금 흘러나오고 너무 과열권에 있으니까 조금 쉬어가지 않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 아시겠지만은 전고점이 2770포인트 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 왔었어요. 다 왔는데 여기 2700, 여기가 이제 79포인트 장중에 여기 2770인데 요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맞죠?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서 이제 2800도 넘고 뭐 이제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냥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매물된지 아주 그냥 깨고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그 121선이죠. 121선. 아, 이건 뭐 어제 그 삼성전자가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맞아요, 그 파업을 벌인다 그래가지고. 네. 아, 이 삼성전자가 아주 벼락을 맞은 거예요. 여기서 장대, 이 장대 양봉 오늘도 또 추가 하락. 그래가지고 이거 뭐 다시 73,500원. 아, 이 참 어렵게 참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지금. 엔비디아 테스팅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을 했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네. 회사에서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부 그 미국 언론사, 언론 쪽에서도 탈락됐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가뜩이나 지금 그 이 HBM, AI 칩에서 뒤처지고 있거든요. 이거 따라잡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소외돼, 전 세계 반도체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가 제일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어제 그냥 아주 그것도 파업을 벌인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외국인.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에 투자 심리 위축되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IBS 인공지능 추천주 명단에서 이제 삼성전자 빠진 것이 악재로 작용되면서, 예, 외국인들이 어저께 이제 대량 매도, 삼성전자 주가 어저께 3% 정도 폭락했고, 예, 오늘도 한 2% 좀 넘게, 예, 폭락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참 보면 답답하죠, 진짜. 그러니까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 21선 있잖아요. 일봉 차트로. 네. 61선. 이거는 이탈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5,000원, 6,000원 선은 이탈을 안 하고. 어제 이건
초대형 악재죠. 초대형 악재. 그리고서 지금 AI 시대인데 여기에서 그 탈락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 되게 인공지능 추천주명에서 네. 빠지고 그건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뒤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만 결국에 거기서 철수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요 우리가 그 HBM이 적층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렬로 해가지고 쭉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단 그 이 HBM 칩을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12단을 생산해낼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죠. 당장. 당장 그게 가시화돼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예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종가가 저가잖아요. 종가가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7만 원. 까지도 떨어질 수도 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우려스럽죠. 24일에 HBM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네. 납품 테스트에 삼성전자가 탈락했다는 네. 이제 보도가 나오면 주가 약세 보이고 네. 있는데 앞으로 HBM 반도체 납품 이런 것들 뭐 가능할까요? 뭐 사실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도 그 칩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업데이터 되면서 이제 그 성능이 좋아지고 그 좋아진 칩 가지고서 계속 또 테스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것들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된 것들 신기술로 해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칩이 개량이 나와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또 어쨌든 칩에 관한 그 노하우나 이런 거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는 충분히 따라잡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이제 조금 나쁜 레였었고 나쁜 복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기업체들 중에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그 되게 조금 불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가 경쟁에서 조금 처지고 그리고 신차에서는 또 이제 이 글로벌 메이커 기업들 그런 차들한테는 또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최근 아주 놀랄만한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잠재 기술력이 또 이제 세계 최고 기업들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저는 시간 문제지만은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회복되고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엔비디아에 HBM 공급하는 거는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TC 본드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주가 상승은 이제 그동안 뭐 요 며칠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날 같은 경우도 이제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밀린 거예요. 그 삼성전자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고 오늘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는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미반도체. 예, 한미반도체도 이제 아직은 이격에 있어서 오늘도 그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격이 있으니까 조금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요거 쉰다라는 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보다 이 엔비디아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월 7일 날에 액분하잖아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엔비디아가 쉬면 요 엔비디아 관련 주식들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전 세계 주식들이 엔비디아 관련 주식들이 다 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안 올라왔던 거는 괜찮은데 네. 전부 다 상승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다 같이 쉰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엔비디아 비슷한 2등주들이 있잖아요. 2등주, 네. 3등주들이 있는데 투자할 때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금 쉬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은 20% 30% 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엔비디아가 결국에 이 AI 칩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게 쉬면은 국내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 RU들
있잖아요. 네. 그 이등주들 그런 것들도 다 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있어야죠. 자,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주가 $1,000 돌파하고 $1,100 돌파하고 지금 $1,148. 제가 근데 시간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 엔비디아 가지고 있습니다. 300몇백%, 10주도 안 됩니다. 아이. 아, 어쨌든 가지고는 있으니까요. 아, 10주도 안 되기 때문에 300%가 넘어도 안 팔았겠죠. 아,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요번에도 그 760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서요. 요때가 760불까지 떨어졌는데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1000불 무조건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액분을 하게 되면 도울 확률이 이제 그러면 뭐 115불밖에 안 되니까는 단순 가격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총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살 때 부담이 좀 덜하죠. 네, 덜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5분의 1로 액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서도 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3분의 1로 또 액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하면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하면 15를 곱해야 돼, 15. 네. 원래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시 말해서 이제 액분을 하게 되면 110불 때니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네. 단순하게 싸니까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액분하기 전에 원래 800불, 1000불 뭐 이 정도 했거든요. 5분의 1로 했더니 또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로 또 액분을 네.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러고서 300불까지 갔다가 지금 170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떨어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떨어질 거 걱정할 때는 아니고 테슬라는 그때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고 지금 작년부터 이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네. 전기차 확대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인하하고 경쟁도 또 치열해진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엔비디아는 아직은 독보적이에요. 가격 결정력도 갖고 있고 AI 칩의 98%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네. 당분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모르죠. 이제 네. 그 원래는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액분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싸잖아요. 만약에 액분을 했는데 100불 정도 된다든가 100불보다 적다 그러면 되게 싸게 느껴져요. 90, 똑같은 건데. 90몇 불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싸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심리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익도 그냥 놀랄 만큼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액분한다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액면가가 얼마로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은 우리가 액분한다 그러지만은 네. 지금 가격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한 주당 나누는 거군요. 한 주당 1140불이라 그러면 그냥 한 주당 1140불짜리 지금은 뭐 종이 증권이 없지만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저기잖아요. 그 우리가 이 디지털 증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저런 건데 과거 같으면은 그 이 종이처럼 돈처럼 있잖아요. 거기에 액면권 얼마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종이 증권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액면가 얼마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0원, 뭐 1,000원, 500원, 1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대부분 나라 주가는 무액면가예요, 무액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거를 액면 분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실질적인 거는 액면 분할한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격을 내린다라는 얘기지. 네. 주식 수는 총 수량이 많죠. 많아지는 거고 10배로 늘어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대신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시가총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의 영업이 그거를 해가지고 PBR이나 PR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좀 언제까지 좀 지속되는 사이클일까요? 이번에는 그 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3, 4년 더 지속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3, 4년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최소한 한 지금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AI 시대가 지금 이렇게
곳곳에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계속 그쪽으로 진화를 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열린 거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하이닉스에 비하면 지금 주봉으로 봐도 뭐 엄청 크게 오른 부분은 별로 없죠. 없는데, 네. 현재는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면 이거를 8만원대 사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한 2, 3년씩 다 물려서 고생을 하다가 요번에 8만원 넘어가면서 여기서 다 털은 걸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7만원 초반이면 요 정도면 절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네.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반도체 칩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 같은 투자자라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이하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잘 안 사요. 그냥 말만 하지. 질문을 하니까 말을 하는데 손은 안 가요. 여기서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가 HBM을 제외한 경우의 주가 수준과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주가 수준 당연히 좀 다를 텐데 다르겠죠.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매수자가 있어야지 네. 또 그 매수자라는 게 지속적인 매수자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는 국내 투자자들은 학을 띄었잖아요. 좀 학을 띈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 거의 국민주 성격인데 골탕을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 시세 차익하고 배당하고. 그런데 뭐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도 많지 않은데다가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매수세가 전 세계적으로 끌어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에 국내 투자자들은 제외를 하고더라도 그러다 보면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 역시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죠. 10만 원도 안 됐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그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그럼 여기 우리가 다 빤하게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다 나는데 작년에만 해도 1년 전에만 해도 그 1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9만 원 하고 그랬는데 지금 20만 원 됐으니까는 1년 만에 배에 올라간 거예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엔비디아에 제대로 납품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8만, 10만을 넘어가지고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 다음에 전개될 거. 그러면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 그냥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텐데. 네, 그렇죠. 지금 어느 기간에 보유해도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거 여기서 사서도 다 버르신 그렇죠. 거지. 뭐 여기서 사도 그랬고. 맞습니다. 어? 이쪽에서 높이 샀을 때. 우리 높이 샀을 때라는 것은 꼭지 아니에요. 여기가. 거기서 그러니까, 했어도 수익이 나죠. 거기서 샀어도 수익이 나는 건데 뭐 네. 여기 사상 최고점이니까는. 이게 주가가 2021년 코스피 지수는 이때가 최고였었던 거거든요. 네. 이때 그러니까 2021년 삼성전자가 이때 9만 5천 원 했을 때고 네. 이게 하이닉스가 이때 15만 원 했을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니까. 이 보유자분들은 네. 그러면 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꺾이기 전에.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주 쉬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엔비디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 그 엔비디아 관련 칩, AI 칩은 전부 다 엔비디아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의미 있게 꺾이면 삼성 다 팔아야지. 그냥 다 팔아야지. 그 전에 파는 게 좋지.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가다가 뭐 엔비디아가 자꾸 이제 부딪힌다든가 이제 더 추가를 못 한다든가 그러면 다 팔아야지 이제.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네. 다 팔아야지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관련 AMD 뭐 협업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AMD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MD, ARM 뭐 거기에 슈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전부 다 엔비디아가 꺾이면 다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괜찮긴 괜찮은 건데 주가를 지금은 무슨 시대요? 엔비디아 시대. 엔비디아 시대. 그러니까는 엔비디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 주식들은 다 떨어지게 됐어요.
자, 한국 좀 증시 전체로 와서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G2 국가도 올해 수익률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길을 못 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열받을 수가 있죠. 열받을 수가. 유튜브도 방송인데 원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 속상해요. 엄청 그렇죠. 속상하고 아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성장 동력이 떨어진 데다가 우리나라 그 지수에 가장 영향력이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 그것들이. 그러니까는 원래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나. 저게 제대로 올라가야지 뭐 코스피가 하반기에 2900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저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2600 지금 30포인트까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건 그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오버슈팅을 해가지고서 시가총액이 큰 게 차지했던 2차전지 대장주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또 죽을 가치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올라가서 지수를 견인할 종목이 없는 거예요, 종목이. 네.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속타고 그러면서 개별주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한국 주식 못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MZ세대나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해외 주식에 눈을 많이 돌리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양도소득세 그거를 만약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더 어려울 소지가 있죠. 그래서 참 국내 주식하면서 저도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 주식 투자하기가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 조금 수익 낸 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홀라당 그냥 털어먹고 그러면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시장도 하반기도 역시 원래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조금 그 불투명하죠 지금도.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해제가 돼야지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질 거를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크게 너무 뭐 지금도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종목만 되는 편이죠. 되는 종목들. 개별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이제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크게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박스권 안에서 상단까지 오면 그냥 매도를 하고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 하단을 최하단을 봐도 2500은 안 깨질 것 같고 죽어나 사나 뭐 깨질 일이 뭐가 있나.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살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게